들어보니까 서울시청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자, 홈팀 경주한 수원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서울시청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봉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동계대회 이후에 1무 1패를 기록했고 지난 16라운드 창녕과의 경기에서 인천과 창녕의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어떤 상대 전적에서는 경주가 굉장히 앞선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별이고요. 네, 지금 조금 전 장면처럼 또 네. 이렇게 공간이 나온 다음에 나이 선수는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청 창창 빠져나왔습니다. 창창 왼발 슛 아쉽게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창창의 슈팅 끊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자, 창창 선수의 빠른 돌파와 강력한 왼발 슈팅. 2019 WK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선수의 신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노소미 선수가 굉장히 헤딩 잘하거든요. 네, 길게 붙잡고 헤딩.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는 아스나 좁은 공간 서아리를 제쳐냈습니다. 왼발 크로스 마지막에 김도현이 잡아냈습니다. 자, 이 장면들에서 자 나이의 슈팅 그리고 전은하의 슈팅 다시 한번 나이의 슈팅까지 순간적으로 일 자 처리가 늦어요. 네, 경주가 지금...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현 오른발 굉장히 완벽하게 해냈지만 또 다이빙 캐치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예은 선수가 왼발로 그리고 장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사이드예요. 장창 한 번에 크로스 반대편 헤딩 굉장히 아쉽게 빗나간 공격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올려줬었는데 주심의 1세관계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코스 높게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오호! 골 퍼스트 강타!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죠? 네, 이게 반대편. 자, 그리고 나희 선수는 이 전방에서 전우나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네스에게 나희 슛! 골! 후반전에 드디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요. 네. 지금 선수들이 짧게 2대1 패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네. 이네스 선수의 움직임에 지금 수비 선수들이 약간은 정신을 빼앗겼고 그 팀의 나이 선수가 또 득점을 성공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네, 여기서 이네스 선수의 움직임에 3명의 선수들이 쫓아가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이네스 선수가 서울시청의 수비를 완벽하게 흔들어줬어요. 그렇죠. 또 이네스 선수가 이제 서울시청 수비 선수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앞서 있지 않았나 네. 네, 오프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운데서 나희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희 선수의 슈팅. 자, 그리고 이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네스 좁은 공간. 자, 패스 연결됐어요. 전화 네. 1패스 이네스 슛! 골! 곧바로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요. 네, 지금 이네스 선수와 전화 선수가 가운데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선수의 짧은 패스에 이은 연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네스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은 삐걱삐걱 댄스인가요? 네, 사실 이네스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네. 패스를 워낙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에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결국 빠져나왔고요. 네, 전은하의 패스와 이네스의 마무리. 네, 전은하 선수가 또 바로 주지 않고 템포를 한번 죽임으로써 네. 또 수비 선수들이 그 사이에 잠깐 멈칫하는 것이 또 이렇게 실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전은하 선수의 이 페이크 모션은 상대팀 수비의 움직임을 템포를 빼앗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아, 지금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네스. 네, 이네스 선수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정말 좋습니다. 이네스 안쪽으로 빠르게 투입. 오호! 반대편! 세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요. 네, 지금은 장다진 선수의 자책골을 또 만들어내는 이네스 선수입니다. 네. 자, 이네스 선수가 페인팅 동작 이후에 자, 골문 쪽으로 투입하는, 침투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고 좋았어요. 네, 이네스 선수가 사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최전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또 어느새 측면으로 빠져서 이렇게 돌파에 이은 또 자책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까지 해줍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자, 이네스 이 장면. 자,
카메라까지 소개냈어요. 네, 또 이네스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잠깐의 방심으로 또 이렇게 측면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오우나 선수 가랑이 사이로도 빠진 것 같죠? 네, 지금 다시 보니 또 나희 선수의 머리도 있고요. 김인치 크로스! 오호! 아, 네. 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주입니다.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짧게 끊어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린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좀 더 골대 쪽으로 향하면서 네, 지금 골키퍼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 경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득점이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울시청은 자, 전반전까지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만 후반전 들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다시 한번 장면을 볼까요? 네,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인지 선수가 가볍게 붙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슈팅보다는 네, 짧게 끊어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지금 크로스를 올린 것 같은데 자, 이 장면 이수빈 선수와 오은하 선수의 동선이 조금 겹치면서 네. 오은하 선수가 시야를 잃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더블리케리그 17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서울시청의 경기. 자, 양팀의 최종 스코어는 4대0, 경주가 대승을 가져왔습니다.